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연기금이 올해 삼성전자를 10조 원 이상 순매도하고 대신 크래프톤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주축인 투자주체 연기금 등은 연초 이후 지난 27일까지 유가증권 시장에서 총 24조 51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연기금이 올해 가장 많이 순매도한 종목은 삼성전자로 순매도 금액은 10조 9,068억 원, 코스피 전체 순매도 금액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반면 연기금이 가장 많이 담은 종목은 올해 8월 상장한 크래프톤으로 유일하게 올해 1조 원 이상 순매수했습니다. 포트폴리오 조정 결과 국민연금 전체 금융자산 가운데 국내 주식 비중은 작년 말 21.2%에서 올해 3분기 말 18.4%로 감소했습니다.